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한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 키워드는 한전 적자 33조 후폭풍 전기요금이 또 오르나 이렇게 잡아왔는데요. 현재로서는 2분기 전기요금이 조만간 인상되는 걸로 결정될 전망이고요. 전기요금이 오르면 결국 물가에도 영향이 있고요. 물가에 또 영향이 있으면 기준금리 를 결정하는데 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준금리가 또 영향을 끼치면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또한 또 한전 주식이나 에너지 관련 주식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인상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한전의 적자 규모가 영향을 받고요. 이에 따라 한전이 발행하는 한전채 규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따라서 얼마 정도 오르게 될 것인지 그 여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2분기에도 올릴까요? 예, 현재로서 시장의 전망과 주요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요, 2분기에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올릴까요? 예, 현재 나오고 있는 수치를 보니까요, 지난 1분기에는 킬로와트당 13.1원 올렸습니다. 근데 2분기에는 얼마 될지 지금 시장 전망을 보면은요, 킬로와트당 약 한 10원 안팎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인상되는 효과인지 추산을 해보니까요, 10원 미만으로 인상이 될 경우에는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은 월 3천 원 정도 늘어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자릿수 인상, 그러니까 10원이 안 되고 한 7원이나 그 정도 될 경우에는 한 월 부담이 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2천 원 정도 오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정도 한 몇천 원 정도라고 생각하실 텐데 조만간 이제 여름이 되면은 전력 사용량이 많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이 누진제 구조기 때문에 네. 쓰는 것보다 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른다 하더라도 여름에 좀 에어컨이나 그걸 좀 더 쓰시면 실제 체감하는 인상 수준은 이 수준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사실 물가 잡기에 나섰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인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전력 적자폭이 크다는 것이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정말 이 차트가 우하향의 정석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내릴 수가 없는 것 같고 사실 연초 대비해서는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예. 실질적인 주가 수준 자체는 굉장히 낮거든요. 맞습니다. 예. 실제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전 종가가 19,010원으로 어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연초에 한 2만 원 정도 올라서다가 이게 주가가 좀 최근에는 조금씩 들썩이긴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우하향하는 그런 곡선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전기요금이 사실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요. 원래 지금 이번 주에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전기요금도 2분기니까요. 원래대로 하면 3월 말에 발표가 됐어야 합니다. 근데 계속 좀 여러 물가에 대한 부담 아니면 그렇죠. 여러 민생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늦춰지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점점 내려오는 그런 전망으로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보면은 하나증권에서는요. 전기요금 인상폭이 한 자릿수인지 두 자릿수인지에 따라 향후에 이 주가가 추세적으로 어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지 그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인상폭이 될지 그게 좀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상을 하지 않으면 좀 심각한 수준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전기요금이 오를까 하는 그런 이제 시선들이 많은데요. 네네. 근데
그 한전의 적자 상황을 보면은요, 이게 전기요금을 이번에 안 올리고 나면, 2분기가 안 올리고 나면 3분기에는 또 전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또 못 올리고요. 4분기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저 코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4월에도 또 못 옮기고요. 그럼 올해는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한전 적자가 얼마인지 살펴보니까요. 그 오늘 키워드로 가져온 33조 원. 이게 이제 작년 적자만 33조 원이고요. 그 33조 원이면은 이게 참 큰 숫자인데. 그러니까요. 하루 이자만 40억 원이 나오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1분기에도 그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1분기에 대한 영업 손실이 한전이 좀 5조 원이나 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그 한전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실제 이제 왜 그런지 보니까요. 한전은 전기를 지금 판매할 때마다 손해를 좀 부는 그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나라 그 전기요금이 그 OECD 기준으로는 그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그 싼 편이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정부가 요금을 이제 억누르는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싼 편이다 보니까 실제 생산하는 그런 어떤 비용보다도 전기요금은 좀 뭐 그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수준에서 계속 가다 보면 그 물건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그 작년에 30조니까요. 올해는 이제 더 늘게 되면 결국 그게 나중에는 부담이 돼서 결국 한꺼번에 또 인상해야 되는 또 그런 또 부담이 되면 또 그것도 큰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창여 한국은행 총재도 한전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이게 그동안에 그러면 30조 원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이 저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이 영업 손실을 만회했냐 그런 걸 보면 한전이 그 한전채를 발행을 해가지고요. 요런 그 상황을 충당을 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요. 한전채가 37조 2천억 원이나 발행됐고요. 지난달 말까지 올해만 봐도요. 한전채가 9조 원 이상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계속 이게 한전채가 발행이 되다 보면 우량주로 꼽히는 한전채가 시장에 채권 시장에 나오게 되면 일종의 이게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그 채권 시장에도 교란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저 지난달에 그 이창용 한국은행 그 총재가는 총재가 얘기한 걸 말씀드리면은요. 한전채가 앞으로 계속 많은 물량이 발생되면 문제가 될 것이니까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본다 해서 전기요금 필요성을 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한국전력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격도 살짝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에너지 가격도 어쨌든 간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적인 부분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인 경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내부적인 경영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데일리 등 여러 이제 신문에서 많이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올리려고 하면 국민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그동안에 그러면 자구책이 뭐가 있었느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한전에 대한 이제 경영 상황을 보면은요. 그러면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나 아니면 그 임금 삭감이나 아니면 성과금을 그 임직원들 전부 다 뭐 반납을 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거의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전은 자구책을 보면 한 14원조 중에 7조 원 정도는 자산 재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자산 매각이나 사업 일정 지연 등 통해서 이제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30조 원 적자가 난 수준에 비하면 자구책은 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 요금 그 인상을 할 경우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반발도 클 전망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해결을 안 해도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커진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뭐 전기요금을 올리고 나면은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지표라든지 이런 게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장 그 2분기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은요, 그 소비자 물가 동향에
그 바로 그 지표에 반영될 전망인데요. 4월 소비자 물가를 보면 전년 대비 3.7%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3%로 둔화를 했는데 이게 14개월 만에 이게 처음 이렇게 낮은 수치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그 여름에는 한 6%까지 쭉 오르기도 했다가요. 올해는 이제 4%, 3%로 점점 이제 물가가 둔화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다시 오르면은요. 상당히 또 국민들이 느끼기에 물가 부담이 좀 높아지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전기 안 쓰는 곳이 없다 보니까 모든 그 뭐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곳에 물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체감 상의 느낌은 어떨까요? 예, 실제 그 한전의 이제 전기 요금이 오르는 수준을 보면은요, 그 물가 가중치라는 그 통계청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가중치가요, 그 지난달 수치를 보니까요, 그 수치가 가중치가 34.4인데요. 이 커피가 가중치가 3.7이니까요. 네. 커피보다 그 한 10배 정도 가중치가 높습니다. 실제 그러면 전기요금 오를 경우에는 커피 오르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그 물가 상승 부담이 있을 거로 보고요. 그 전기, 가스, 수도가 그 지난달에 뭐 3% 전체 소비자 물가였지만 전기, 가스, 수도는 34.4% 인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또 전기요금이 오르면 더 뭐 두 자릿수 소비 그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카드를 좀 꺼내야 되는 것까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미치거든요. 현재는 그 지난달 11일 한은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이제 3.5%로 그 동결을 한 상황인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아직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번 달 25일 날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현재 물가의 추이에 따라 그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 향배도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는 동결론이 높기는 한데 그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지금 역대 최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또 그 셀코리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도 지금 한은에서 고려하고 있어가지고요. 여기 물가 부담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같이 좀 25일 금통위에서 어떤 좀 발언이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이랑 연동을 해서 좀 볼 만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제 뭐 환율이나 뭐 국제 유가나 그런 상황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제 유가는 요즘 지표를 보면 사실 롤러코스터 그 시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뭐 그 80달러까지 웃돌았던 게 최근에는 또 60달러 이하까지 또 하락되고 있는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가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도 미국하고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역대 최대로 좀 벌어지는 상황이. 그래서 현재는 한 1,300원 초반대인데 뭐 일각에서는 뭐 1,400원 아니면 1,500원대 그런 좀 우려도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그 환율에 대한 것도 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